웃어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굉장히 놀라운 단체곡이 하나 나와가지고 간만에 구독자분들이 이 뮤직비디오 빨리 리액션 비디오 만들어 달라는 요청들이 진짜 많았어요. 릴떡이의 채널에 올라온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Big Life라는 뮤직비디오고, 아 이거 피처링이 뭐 누가 댓글에 보니까 몽골리안 힙합 어벤져스가 여기 다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동의합니다. 긴진, 플라, 밴디보, 갱베이, 던더스, 이메레오, 세세, 비싼, 빅지. 야, 야, 이런 단체곡을 오랜만에 봅니다. 그것도 이제 몽골 힙합 랩 게임에서 주름 잡는 래퍼들이 이 한 곡에 다 모였어요. 자, 옛날에 제가 뭐 몽골리안 힙합 올스타 뭐 이런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이제 몽골 래퍼들의 어떤 면모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이후로 아마 오랜만에 이렇게 단체곡을 보는 것 같아요. 가사는 제가 해석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전 세계 음악 시장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비디오는 영어로 이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ever give up. 존 시나가 얘기하는 Never give up이겠죠. 예, 한국도 뭐 상황이 안 좋아요. 제가 오늘 뉴스를 봤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만 만 명이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날들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래퍼들의 또 벌스들을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도 한번 중간중간 얘기를 해볼게요. 릴떡이의 Big Life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어떻게 이 래퍼들을 섭외할 생각을 다 했지? 진짜 라인업 보니까 진짜 놀라운데? 후후. 오우. 아호호. 딘지는 진짜 무슨 리얼 보스 같네.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긴진 랩은 제가 좋아하는 애틀랜타 래퍼 중에 영지지 있는데 영지지 같기도 해. 영지지의 그 아우라 같은 그런 느낌도 긴진한테도 있는 것 같아. 오랜만이네요, 플라. 왠지 밴디보가 이런 싱잉 랩 파트를 맡을 것 같았어. 근데 전 이 곡의 취지가 마음에 들어. 사실 아티스트만 힘든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아티스트들은 대중들한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적절한 시기에 나온 것 같아. 오, 최근에 앨범이 나왔죠? 나 근데 이거 보니까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것 같아. 래퍼별로 배경들이 다르고 각자만의 컷으로 다 이렇게 비디오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오. 야, 저 눈 같은 게 내리니까 더 비디오가 멋있네. 후. Thunders. 야. 와,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다 나오는 것 같아. 야.
아, 릴떡이는 진짜 엄청나게 큰 작업을 한 거예요. 진짜 이 래퍼들 벌스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레코딩하고 믹싱하고 하는 작업이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아, 대단해. 야. 이보 목소리가 되게 여기서 들을 때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되게 힘이 나는 것 같아. 막 용기도 생기고 되게 좋아요. 사실 곡이 솔직히 저한테 약간 평범한 느낌이 있는데 뭔가 래퍼들의 벌스를 들으니까 평범한 느낌도 뭔가 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느낌도 들고 되게 좀 용기를 많이 생기게 하는 것 같아. 아, 저 이 래퍼 되게 궁금했어요. 세세 랩 스타일이 독특해. 오케이. 야,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딱 등장을 하면서 와, 디센트가 딱 나왔어. 와, 멋있는데? 버스짓이다, 버스짓. 야, 빅지는 아웃핏이 폴로 갱이네요, 폴로 갱. 이 파트가 제일 멋있을 것 같아. 야, 멋있는데? 와우. 랩 올스타즈야. 호호. 오우, 진짜 멋있다. 와, 혼자보단 둘, 둘보단 셋이라 그러죠. 이 많은 사람들이 뭉치니까 그냥 이 곡에서 그냥 그 강력한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 여러분들도 요즘에 그냥 뭐 되는 일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냥 좀 슬픔에 잠긴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사실 저도 뭐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웃고 있지만 사실 유튜브 밖에서의 저의 모습은 웃을 수만은 없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어요. 저도 요즘에. 그래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려고 해. 왜냐하면 한 번 사는 인생이고 이 코로나 시대는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날을 위해서 또 참고 기다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곡을 통해서 내가 더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아. 가사는 모르지만. 아, 나는 그걸 느껴. 멋있는 벌스들이 많았던 것 같아. 저는 플로우만 듣지만 뭐 긴신도 좋았고 밴디보 갱베이 뭐 좋았고 세세도 좋았고 디스한트 빅지 좋았고. 저는 근데 되게 멋있는 장면이 아까 뭐였냐면 던더즈가 랩을 탁 하는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탁 한 대 쓰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보면 누가 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디스한트가 딱 내리면서 랩을 탁 하면서 들어가니까 멋있었어. 버스. 진짜 멋있는 곡을 만들었어. 이 곡 진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